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샵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바로 자 제가 키우고 있는 가물치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가물치 번식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찬나 안드라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여기 원래 네 마리가 있었다가 두 마리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위탁을 보냈고, 와 이 친구가 진짜 멋있어요.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귀뚜라미 가져오면 자 이렇게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면은 딱 올라오거든요. 우와 보이시나요? 윗지느러미랑 아랫지느러미가 굉장히 푸른 발색으로 이쁜 찬나 안드라우입니다. 인도 가물치고요, 소형 가물치예요. 소형 가물치. 그래서 이게 다 큰 친구입니다. 수컷인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마리가 한 쌍인 줄 알았는데 둘 다 수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아놓은 수족관에 암컷이 있다고 해서 아쉽지만 이 친구를 떠나보내고 다른 암컷을 데려와서 한 쌍을 키우는 그 가물치 사육장으로 만들어서 번식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왔는데 안 보여드리기 좀 아쉬워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에 키우고 있던 머레이 가재, 맞아요, 태즈메니안 크레이피시 다음으로 크게 자라는 민물 가재인데,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블루 마론 가재가 더 길지만 무게로 봤을 때는 머레이 가재, 이 가재가 더 많이 커지는 가시가재입니다. 호주에서 살아가는 친구고, 자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미모의 작가분이랑 같이 만들었던 작품인데,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이끼가 좀 끼긴 했지만은 수초들이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이쁘게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자리가 잡혀서 구피랑 굉장히 조화롭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이 구피들은 제가 우리 한국에서 열대어인 구피가 잡히는 것은 특이하지만 제가 직접 잡은 구피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무튼 가물치를 떠다가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이별이다. 가자. 다양한 생물들을 구경하고 암컷을 입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줘볼까? 먹이 먹는 모습이 정말 멋있거든요. 와 크기 차이 보이시죠? 우와 이거 이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 없어요.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를 데려갈 겁니다. 한 10분 거리에 있어서 그냥 이대로 담아갈 거고요. 가물치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육지에서도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폭이 없어도 충분히 잘 갈 수 있습니다. 수컷이네. 아우, 암컷인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늦게 알아봤다잉.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담 아쿠아라에서 정자동에 있거든요. 제가 자주 왔었던 곳입니다. 신기한 게 많거든요. 와,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시죠? 피라냐입니다. 아마 나테리 피라냐인가 그럴 거고. 아, 볼 게 많네요. 조용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와 미쳤다. 여러분 혹시 이 친구들을 아시나요? 지금 작아서 그런데 얘네가 골리앗 타이거라고 하는 친구랑 피타투스라고 있었나? 그 친구들의 유어거든요. 얘네가 나중에 커지면요,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커지고 이빨이 굉장히 매섭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와 이 친구들도 있네. 신기한 친구들. 와 뭐야 이거? 우와 너무 귀여워. 앵무? 앵무라고 하는 친구라고 써있네요. 입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물고기들 처음 봤습니다. 아래쪽에는 귀여워, 아시죠 여러분들? 고대어인 폴렉테로스, 알비노 폴렉테로스랑 가 종류 새끼들이 있네요. 마토게 많았네요. 마토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드리러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안드라우 어디 있나요? 안드라우 이쪽에 오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쌍이고요. 아 근데 작다. 큰일 났다. 와 여기도 안드라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또 혹시 안드라우 또 언제 들어올까요? 2주 뒤에 인도에서 한 150마리 정도 들어올까요? 2주 뒤에요? 와 2주 뒤에 다시 와야겠구만. 야 여기 보시면, 와 여러분 아시죠? 라이언피시라고 불러는 친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옮기면 봅시다. 우와 미쳤다. 피라루쿠 있다. 피라루쿠 페루의 물고기 왕이죠. 와 와 먹이 주시는 거예요? 우와 우와 와 힘이 느껴져요. 와 소리가 여러분들 안 들리시나요 혹시? 퍽퍽 소리 나는데
와, 레드파쿠, 알비노파쿠인가 그럴 거고, 특이한 아이들 확실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또 가물치 종류가 많아서 제가 좀 구경하러 왔거든요. 가물치가 또 있을까요, 사장님? 와, 잠깐 기다린 사이에 가오리, 아기 가오리. 여기 가물치, 오, 여기 있다. 이거는 비플리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비플리요? 오, 얘 되게 특이하다. 눈이 되게 크네요. 네, 되게 비싼 종 중에 하나죠. 아, 고가종인가요? 여기는 15만 원 정도 하는 종. 와, 안드라오에 비하면은 한 5배 이상 되는 친구인데 저런 친구들도 있고. 헉, 뭐야? 돌멩이 같은 애도 있어요. 뭐야? 특이한 게 있네요, 여러분. 우와, 얘 엄청 크다. 얘도 가물치죠? 아우란틴이라고. 아, 엄청나게 이쁜 그 발색을 지닌 그 친구인데 지금 혼인색이 안 띄어서 그렇지. 이게 냉수종이라서요. 지금 여기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되는데 얘는 한 30에서 40cm 정도까지 크네요. 아, 진짜요? 야, 가물치가 요즘 매력 덩어리더라고. 와, 뭐야, 이거 피라루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물치 같거든요. 피라루꾸예요? 피라루꾸 맞죠? 어, 피라루꾸 맞구만. 아, 조금 좀 부끄럽네. 피라루꾸입니다, 여러분. 피라루꾸 유어들. 여러분, 가물치가 왔다 해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엄청 많다. 암컷 중에서 제일 큰 애로. 야,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암수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 큰 애들로 잡아서 암컷 보고 쌍으로 잡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면 잡아먹히진 않겠다. 제거 수컷이 엄청 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안 들어오면 보통은 내 12cm까지는 12cm밖에 안 들어와요. 네, 그 사이즈입니다. 수컷이. 아, 딱 그런 사이즈. 네. 덩치도 엄청 좋고 해가지고. 어, 잘 뜨셨나 보네요. 네. 와, 여러분. 지금 그나마 이 친구가 암컷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암수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 되게 여러 마리를 제가 지금 한 5분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발 잘 골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스네이크헤드가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요. 얘는 그냥 우리나라 가물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대박이거든요. 레드 스네이크헤드라 해서. 얘 있죠, 얘. 얘가 진짜 나중 되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친구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처럼 걔가 얘예요. 지금 거의 유어급이라서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먹성 좋고 포악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가물치죠. 와,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다. 와, 얘는, 와, 뭐야? 이 가물치는 되게 우아해요. 우와, 발색 너무 이쁘다. 보이시나요? 아이고, 눈 땡그래. 오, 도망가네. 이 친구의 이름은 참나 펄크라라고 써 있습니다. 와, 진짜 물, 오, 이거 뭐야? 와, 얘도 가물치인데, 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한번 문의해서 말씀드려보고 이 친구 한번 데려갈게요. 어렵죠? 자, 여러분, 지금 한 마리 데려왔는데, 아, 좀 걱정이네요. 아, 크기 차이가 너무나. 좀 큰 아이들을 올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수입 때는 아예 너무 작아서 안 됐고, 이번에는 그나마 큰 친구를 데려왔는데, 어, 걱정되네. 우선 멀맛땜이랑 온도맛땜 좀 하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 내가 잘 키우긴 했구나. 크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오파드 게코가 살아가는데, 물맛땜 하는 중에 눈 호강 좀 합시다.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싸싸싸싸. 그리고 살찐 크레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잠만 자가지고 이렇게 뱃살 쪄가지고 귀여워요.
자, 여러분 지금 실제로 비교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진짜 누면은 바로 한 입에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른 수조에다가 예, 뚜껑 좀 설치하고 좀 사육 좀 하다가 흡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시킬게요. 열로 들어가자. 여기 개구리 있던 자리인데 개구리 옮겨주고 열로 옮깁니다. 수조 정말 예쁘죠? 자라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기 수컷은 원래 샵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집에서 제가 번식을 하려고 데려온 상태입니다. 우선은 수컷을 미리 넣어줄게요. 와, 진짜 크죠? 어, 이뻐요. 수컷아, 넘어쳐 들어가. 아이고, 참고로 온도 맞든 물 맞든 했어요. 자, 수컷아, 먼저 넣어. 아유, 아무것도 나왔네. 자, 수컷아, 들어가자. 저랑 4년 넘게 살았는데 나이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너무 이쁘죠? 이제 나를 아는구나. 자, 여기 넓은 곳에서 이제 번식을 할 건데 우선은 수컷이 좀 늙었지만 아마 잘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기가 작았는데 키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적응을 한 후에 밥도 먹고 그런 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잘 먹여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가물치 번식할 때 굉장히 큰 꿀팁인데 이런 락앤락통 같은 이 유리 그릇 있죠? 이렇게 넓적한 거 이런 거를 하나 넣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먹이 줄 때도 좋고 보통. 자, 여기 있던 구피들은 모조리 다 샵에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줄새우랑 네, 가물치만 있어요. 자, 여기 앞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장기적 컨텐츠. 정말 잘 살고 있는 줄새우입니다. 이 친구도 한 1년은 같이 산 것 같네요. 가물치들 이제 암수구보는 보통 두각 형태 그리고 지느러미로 많이 하는데 우선 이 친구는 100% 암컷으로 이제 전문가 분께서 구분을 해주셨고 처음에는 크기가 여우보다 한 1.5배 작았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귀뚜라미랑 사료를 단기간에 엄청 먹였더니 아, 스스로가 먹고 싶어 했어요. 저만 보면 맨날 나왔었고 많이 먹였는데 급성장을 해서 컷에 비하면 엄청 작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합사를 했는데 와, 수컷 보면 볼수록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생등한 느낌. 이게 수조가 두자 수조고 생각보다 갑자기 넓어지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수컷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변에 뭐가 있나 탐색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영역이다 생각이 들면 이제 암컷에게 관심을 보일 거고 지금 딱 번식 시즌이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이 수컷은 저를 좀 알아보는 듯 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 가물치들은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 브리더라고 해서 입에다가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이 첫날 안 들어오는 마우스 브리더로서 이 수컷이 자기 새끼들을 입안에 넣어서 키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가물치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 나중에 2탄으로 이어갈 겁니다. 이야, 여러분들 가장 바랬던 순간인데 아, 미어캣 마냥 저렇게 나를 좀 경계하면서 쳐다보는 게 조금 서운하네. 지금 아래 빼꼼하고 있는 애가 수컷이고 왼쪽이 암컷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수컷이 알을 물 거고 알을 물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알을 관리를 할 거예요. 우선은 1탄으로는 제가 가물치 소형 인도 가물치 찬다 안 들어오 세팅이랑 입양 과정 뭐 등등 해서 합사까지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번식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꼬물이들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벽면에 지금 이끼가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정면 빼고는 이끼가 나면은 제가 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이끼가 있어야지 이 수질을 안정화시키는데 이끼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전 정면만 청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드디어 1년 만에 합사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